뭐 이번에 또뭐 이벤트 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아, 저기 5,000명 때 이제 또 이벤트도 하나 해야죠. 아, 예. 그러면 뭐 저도 이벤트 뭐 릴리 화이트 한 마리. 얼, 아니 예. 그 잠깐만요. 이거 저 농담하고 짠거 하나도 아니고 방금 나 처음 들었어요. 아, 릴리 화이트 한 마리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당첨되시는 분은 와셔서 샵 가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편에서 예고 드렸던 우리 크리스틱 에코 브리더 선주 위원님 모시고 그 구독자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어요.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편에서 모프 관련된 거 되게 질문 재밌는 거 많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구독자분 질문이 와, 나 보고 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질문들을 뭐 해드릴 테니까 좀 성심성의껏 답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길게 하지 말하면서요. 아, 편... 그래서 모프 설명도 되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게 간단한 거였어요. 편집할 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말을 너무 길게 해가지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아, 또 이렇게 먹이시네. 예, 네,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가요 그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방병을 치료하는 방법. 이방병 치료하는 방법은 네. 되게 간단해요. 예, 네, 어떤 거죠? 입양하시면 돼요. 아, 그냥 질러라도. 예, 네, 맞아요. 네. 그딴 걸 좀. 하고 지금 박종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개체 눈탱이 안 막는 방법, 그러니까 비싸게 안 사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는 급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되게 좋은 네, 팁 같다. 딱 이게 저도 그랬고, 크레 입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한 마리 데리고 와요. 이 빠져요, 미쳐요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까 입양병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막 모든 크레가 다 예뻐요. 다 이뻐 보이니까 이걸 얼마나 부르든 간에 사고 싶어요. 아... 그 막상 샀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크레에도 눈이 띌 거 아니에요. 눈이 띄고 나면은 아 이거 내가 너무 비싸게 주고 샀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많은 개체를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입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봤을 때는 20만 원짜리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200만 원짜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고 네. 좀 신중하게 결정을 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그럴싸한 답변이 나왔어요. 네, 좀 멋있었어. 다음 질문 한번. 자, 이거는 BMX 지성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크레 메이팅은 언제 하나요? 메이팅 시기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크레도 당연히 메이팅 시기가 있죠. 아, 또 시즌이라고. 혼기라는 게 있죠. 네. 네. 보통 선주 씨도 이제 혼기가 와가지고 이제 네, 결혼. 선주 씨가 이제 4월달에 결혼을 하시네요. 네. 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질문이 좀 넘어가는데. 네, 크레도 이제 겨울에서 네. 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의 메이팅 시즌으로 잡는 게 좋아요. 아, 뭐 일반적인 파충류 거의 똑같네요. 네, 똑같아요. 그래도 똑같이 겨울쯤 메이팅 시키면 된다. 그렇죠. 겨울 끝물쯤에. 한 1월에서 4월 사이. 한 2월 초에서 네. 보통 3월에서 4월까지 메이팅 제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선주 씨가 4월달 결혼하시는구나. 네. 농담입니다. 다음 질문 네. 넘어갈게요. 파라엔 연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엄청 많은 술을 관리하시는데 탈피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가요? 허물을 반만 벗는 크레 때문에 손이 많이 간다고. 그 탈피를 네. 듬성듬성 하는 애들은 네. 나와요. 아, 나와요? 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뭐 손으로 떼줘도 되고 네. 그 다음에 굳이 또 떼주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놔둬도 지가 와서 이렇게 네. 뗀다. 붙어있으면 어차피 다음 탈피 때 또 벗을 아. 때 같이 벗겨지기 때문에. 이 베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걔들은 약한 애들이에요. 그 걔들을 막 손에 쥐고 막 물 묻혀가지고 숲도 올린 다음에 손에 대고 막 껍질을 벗기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걔들 아, 안 그래도 우리보다 체온이 훨씬 낮은 애들인데. 네, 맞아요. 그럼 얘들은 계속 찜질방에 갇혀있는 거거든요. 그쵸? 걔들은 그냥 네. 손으로 대충 닦아 해보고 안 벗겨지면은 네. 그냥 중요 부위 네네. 손가락 이런 거 뗄 필요도 없어요. 네네. 그냥 똥구멍 똥 잘 나오게 네네. 그쪽 부분만 탈피시켜주고 네네. 넣어주시면 돼요. 그 전문적으로 성능이라는 좀. 그리고 잘 먹이시면은 이제 애들도 기력을 회복하고. 아, 네. 일단은 탈피부전을 습도도 중요하지만 이제 체내 영양. 네, 맞아요. 네.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 되셨으면 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분은 질문은 아닌데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자객님께서 이런 그 댓글 안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사육하시는 분들이 개체 입양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좋지만 사육 환경을 위해 냉난방, 아까 말씀하셨던 서큘레이터, 뭐 제습기 뭐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린다는 내용을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맞죠. 크레를 사실 보면은 얘들이 되게 좁은데 비집고 들어가 있고 네네네. 구겨져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인 의지로 구겨져 있는 거랑 강제로 구겨져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최소한 크레가 몸을 쫙 펼 수 있는 공간이 우, 세로 다 나와야 돼요. 사육 환경에 네. 사용되는 돈은 절대로 아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사실 크레가 네. 비싼 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를 예를 들면은 천 원짜리 물고기 키우려고 50만 원짜리 장비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크레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쓰면서 10만 원짜리 사육장 하나 사는 거 되게 아까워요. 그런 거는 좀 솔직히 우리 문화를 좀 바꿔서 네, 바꿔야 돼요. 네. 네, 그게 맞다. 네, 복지의 뭐... 혜택을 좀 줘야 돼요. 복지 혜택. 네, 크레들도 갑자기 뭔가 좀 전문적인 단어가 아까 내가 똥구멍이라서 시설 투자는 맞아요. 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동아맴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분이 저희 영상을 많이 봤나요? 아, 네네. 네. 저희 크레들 손주비언더님 말씀 듣고 매일매일 물청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시에 물청소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몇 시에? 아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건 크레가 깨어있는 시간에 청소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그러면 밤에? 그렇죠. 밤에. 새벽 늦은 시간에. 보통 한 사실 한 9시쯤 불 끄면 크레들은 다 일어나거든요. 아 네네. 그때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 집에서 좀 멀어하죠. 아... 물청소리가 계속 나니까. 예. 그리고 같이 이제 막 부모님들이나 사시는 네네. 분들은 부모님들이 주무시는데 그렇죠. 아니면 막 쌍욕 날라고 네. 쉽게 하면서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그 되게 많이 쳐와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되게 네, 감사 하죠. 새벽 막 한 3시, 4시까지 청소했으니까. 헐, 새벽 3, 4시까지 부모님이 같이 사는데 청소를 하죠.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친놈이었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안 했으니까 영상 보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아, 훈훈하네요. 팀이 일상생활님 엄청 초보자 질문인데 네. 마음에 들어서 제가 골랐거든요. 크레스티드 개코알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인큐베이터에서 관리하셔야 돼요. 인큐베이터는 네네네. 반드시 쿨링이 되는 인큐베이터. 이제 쿨링이라 하면 냉장 기능이 네, 냉장 기능이 있는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솔직히 이제 그 볼파이턴 아이들 고온에 치환한다고 인큐베이터를 직접 만들었었는데 크레스티드 개코알은 인큐베이터를 샀었어요. 저도 냉방 기능이 들어간 인큐베이터를 네. 샀었습니다. 예. 냉방 기능이 필수예요. 네. 히팅 웬만하면 안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 히팅은 안 돌아가게. 간단하게 뭐 그럼 습도 같은 거 한 몇 프로 정도 맞추신다나요? 습도 같은 경우는 네. 7, 80% 맞추는 것 같아요. 80%. 제가 습도를 근데 크게 신경은 안 써요. 그냥 패치 쓰시잖아요. 네네. 슈퍼패치라고 그 인큐베이터 전용 돌이 있거든요. 저는 펄라이트 써요. 아니, 펄라이트도 네. 뭐 슈퍼패치든 네. 아니면 뭐 수태든 네네네. 다 똑같아요. 그냥 물에 적신 다음에 짜서 네네네. 물기가 있는 상태로 놔두고 아, 쓰시면 놔두고. 네. 온도는 그러면? 온도는 본인 선택이에요. 22도에서 아, 25도 사이가 네. 가장 아, 좋아요. 네. 상당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좀 해봤다 그거지. 일반적으로 처음 하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습도 온도 이 정도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사실 별로 안 어려워요. 인큐베이터 알아서 다 해줘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오늘 이런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선주비언더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할 건데 답변이 혈통이 없는 고퀄리티끼리 붙여도 고퀄이 나올 수 있나요? 이제 레이지같이 혈통 있는 개체들을 붙이는 거 아니면 고퀄 붙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크레스티드 개코는 혈통과 누대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아, 혈통이 중요하다? 네. 근데 네네. 굳이 혈통이 없다고 해도 네네. 혈통이 있는 개체와 혈통이 없는 개체가 똑같은 수준의 퀄리티다. 네네. 그럼 똑같은 거야. 안동김 씨의 막 되게 막 뛰어난 조선의 막 그 사람이고 그냥 김이 김 씨예요. 아, 갑자기 왜 저를 낮게 똑같이 돈 벌어요. 네네네. 아... 그러면 김혜 김씨가 버는 돈은 특별하고 아. 경주 김씨가 버는 돈은 특별하지 않...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안동 김씨 집안에서 나온 원빈이랑 김혜 김씨 집안에서 나온 원빈이랑 아 이거 좀 비유가 좋다. 네. 또 안동 김씨 집안에서 나온 원빈은 진짜 원빈이고 김혜 김씨 집안에서 나온 원빈은 가짜 원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혈통은 중요하지만 네네. 혈통이 없다고 해서 그 개체가 저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혈통이 왜 또 중요하냐면 혈통이 없는 개체랑 혈통 있는 개체랑 브리딩을 했을 때 네네.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아, 새끼들을 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예. 오랫동안 물려받은 맞아 누대가 예,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같은 예. 게 그래도 들고 있을 거니까 예. 그 정도의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지 혈통이 없는 개체는 뭐 아무리 고퀄이라도 얘는 뭐 50만 받으면 안 돼. 이 혈통이 있는 개체는 얘보다 안 좋지만 혈통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크레 시장이 너무 순식간에 커지는 네. 바람에 좀 카더라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많아요. 네. 이 영상 보고 솔직히 좀 기분 나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크레스티드 개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파충류 관련해서 유전학도 좀 많이 열심히 공부했었고 했는데 좀 크레만 유난히 좀 카더라가 네, 너무 네. 많은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그냥 개체 본연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혈통과 누대가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해서 이 좋은 퀄리티의 개체가 네. 가치가 없고 퀄리티가 낮다 그리고 얘들로 브리딩했을 때
그 퀄이 안 나온다. 이거는 아니면 안 거죠. 네. 혈통에 너무 얽매이지 마라. 네. 일단은. 뭐 혈통값을 받긴 받아요. 저도 받아요. 네네네. 혈통값을 받는데 그거를 과도하게 내기면 안 된다는 거. 밥은 뭐 먹은 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네. 눈으로 봤을 때 좋아야 된다. 딱 중요한 거는 혈통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개체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맞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내가 분양하는 시점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대답 좀 짧게 나왔는데 드릴게 주셨어요. 뭐 좋은 답변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학 창세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질문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저희 모든 목표는 원래 만들 때 인브리딩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경우가 많죠.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뭐 디자인하는 분들에 대한 80에서 90%는 인브리딩을 통해서 잘 만드는데 인브리딩을 하되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물어보는데 이분은 질문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과 동물은 사실 똑같아요. 네네네. 똑같은 생물이잖아요. 네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동물한테도 시키면 안 돼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인브리딩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없어요. 네. 특히나 크레는 유전자 풀 자체가 다른 파충류들에 비해서 너무 좁기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 채집된 야생 네. 몇 마리가 다 번진 네. 거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은 만약에 이런 경우는 또 있겠죠. 뭐 네. 과학적으로 내가 뭐 뭔가를 증명해야 된다 네네네. 해서 한 번은 뭐 네네. 인브리딩을 네네네. 한다 뭐 그런 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파충류 번식 갈 때 F1세대, F2세대 이렇게 네, 맞아요. 나눠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인브리딩으로 탄생하는 개체들은 F1세대들은 분양을 안 하고 맞아요. F3세대 정도까지 왔을 때 분양을 맞아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증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인브리딩을 만약 했다면 네. 그 인브리딩을 해서 나온 애들은 분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전자 풀을 좀 네. 넓혀놓은 네. 상태에서 분양을 해야지. 아무튼 인브리딩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인브리딩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네. 안 보이는 폭탄이에요. 이게 외형적으로는 절대 몰라요. 새끼 때도 얘가 나중에 컸을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애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입양 받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사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분양한 사람은 이거를 나도 몰랐던 건데 내가 왜 그렇죠. 도의적인 책임을 맞아. 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인브리딩을 했다고 하면은 그 개체를 분양할 때는 이거는 인브리딩 된 개체입니다. 아, 확실히 밝히고. 네, 밝히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네, 맞아요. 조금 확실히 네. 밝히는 게 중요하다. 맞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길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일단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똑같은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신목포 초초 계획적인 결과물인지 아니면 우연의 결과물인지 우연의 결과물이에요. 완전 우연이 나왔고 완전 우연이죠. 아. 초초는 제가 그때 테이카를 좀 좋은 걸 뽑고 싶어가지고 테이카끼리 붙였는데 초초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알이 2차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아쉽게 처음에. 네네. 그래서 3차 때 무정이 나와가지고 제가 수컷을 다른 걸로 중간에 교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4, 5, 6차, 7차까지는 초초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수컷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쿨링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초초가 나왔던 수컷을 붙이니까 다시 초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리고 계셨던 수백 마리의 크레 중에 우연의 확률로 붙어서 나왔는데 또 그게 또 열성이네. 네, 지켜봐야지. 또 초반에 또 설레발 치면 또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설레발을 붙이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그래 말씀하시는데 블로그 포스팅에는 막 김치국물 마신다면 자기가 막 네, 맞아요. 다 신나게 막 다 해놓고 지금 상당히 점잖은 척 하시는데 다 보고 왔거든요 그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혁장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통 그룹은 수컷 한 마리 암컷 몇 마리 이렇게 짜시는지 네다섯 마리가 좋아요. 아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네다섯 마리 네. 암컷이 작을수록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룹은 1대 4 이렇게 네 그게 권장이고 1대 4, 5 이상 네. 일부 다투시네요. 네. 꼼수 안 하시는 거죠? 아 저요? 아니 선주 씨 크레를 저 순간 저라고 하는 줄 알고 4월달 결혼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미쳤어도 그런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제 태어난 암컷인지 모르는 경우에 네네네. 무정란이 이제 첫 산란을 하잖아요. 무정란에 네네네. 했을 경우에 기간이 얼마나 흐른 다음에 메이팅을 붙여주는 건지 그러니까 아예 일단 그람수를 일단 재봐야 돼요 그때. 아 무조건 네. 그람수로 네, 그람수를 네. 보고 유출을 하고 네네. 붙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암컷이 무정란을 낳는 경우는 네. 사실 브리딩 할 준비가 됐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산란은 적절한 무게, 나이는 일단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나이가 검증돼서 뭐 이제 볼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검증이 돼도 1500g 이하에서 산란을 하면 모체가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네네네네 1년 6개월로 잡았을 때 그 암컷이 만약에 35g이다 네네. 그리고 배란이 왔다 네네. 그럼 붙여도 돼요.
아, 35g. 네. 40g인데 네. 1년밖에 안 됐다. 아, 안 그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붙이지 말고. 1년 6개월이 됐는데 뭐 40g이 돼 있고 막 그때 붙이는 게 더 안전하긴 하죠. 근데 네. 35g 붙여도 큰 문제는 없어요. 나이는 됐는데 그러면 무조건 붙이는 게 아니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에 35g 정도 네. 딱 기준점을 잡아봤을 때. 물론 더 나가면 좋고. 더 나가면 35는 최하. 최하? 네. 아, 알겠습니다. 저 좋은 다음에 전화가 잡아. 1년 6개월이 됐는데 35g이다. 네. 배란이 안 왔다. 네. 그럼 안 붙이는 게 좋고요. 배란이 왔다. 네. 그리고 다음 달에 무정란 나왔다. 네네. 아 그러면 그때 붙이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좋은 팁 정말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끊었는데 계속 답을 이어가시고 평소 때 전화 통화만 할 말만 하고 끊는 사람이 영상만 찍으면 말이 아우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접습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한 질문인데 국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제 입문자들이 갑자기 훅 늘어난과 동시에 초보자들에게 과한 시세로 크레를 분양하는 이런저런 변화들 이제 과도기 이런 게 좀 요즘에 보면 크레 가격이 폭등했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크레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크레 시장에 바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시작하시는 브리더분들 상업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언이나 응원의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전망은 저는 사실 좀 이 상황이 좀 갈 것 같아요. 저도 한 2, 3년은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이상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목부들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크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네. 공산화가 돼서 네. 인스타그램이 폐지되고 네이버 카페가 없어지면 크레스티드 가격이 낮아질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낮아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눈이 있고 네. 다 좋은 개체를 가지고 싶어하고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소유욕 같은 게 좀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크레 같은 경우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파충류 중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아요. 그렇죠. 온도, 먹이 네, 먹이 이런 네. 것 때문에 맞아요. 나 파충류에 조금 관심이 가는데 해서 키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만만한 게 크레예요.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크레를 그냥 모르고 샀더라도 이거 키우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욕심이 생기고 맞아요. 계속 투자하게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과도기는 지금 우리 매니아들만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크레는 계속 성장 중이라고 맞아요. 좀 들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정확한 네. 과도기는 네. 그냥 과거랑 비교했을 때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크레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지금 이 커져버린 시장이 과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과도기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성장기라는 예, 예, 맞아요. 예. 말이 새는데 일단 시장 전망을 좋게 보신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크레스티드 계고 브리더분들이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예,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최소한의 것들을 네네. 해주시면 돼요. 너무 좁은 공간도 안 키우고 그냥 애들 조금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을 만한 공간에서 네네. 천천히 키우시는 게 좋아요. 1년, 2년 보고 들어왔다 네네. 하면은 제가 뭐 이 백날 얘기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진짜 크레가 좋아서 들어오고 네네. 키우다 보니까 또 새끼가 나오고 걔들을 분양하게 되는 경우에도 네네. 욕심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냥 조금 참고 내가 좋아하는 애들을 키우는 거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더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한 개체를 분양해야 결국에 또 자기의 네임밸류 올라가는 거죠. 그게 차곡차곡 네. 견고하게 다져져서 올라가는 거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쁘게 잘 키우느냐 그게 중요해. 네 맞아요. 네. 자기 양심에 찔리는 행동 안 하면서 하는데. 이거 좋다. 그럼 이제 끝내도 되겠죠? 질문 더 없어요? 질문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한 시간 됐어요. 인터뷰 우리 가볍게 질문 답변하자고 찍었는데 한 시간 동안. 와 진짜 말 들게 많으세요 진짜 편집할 때 나 죽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 뭐 간단하게 우리 채널에서 인사 같은 거 한번 좀 해주시죠. 저 선주기고요. 알고 있어요 선주기였나 봐요. 뭐 이번에 또 뭐 이벤트 한다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희 5,000명 때 이제 또 이벤트도 하나 해야죠. 아 그러면 뭐 저도 이벤트 뭐 릴리 화이트 한 마리 아니 네. 그 잠깐만요 이거 지금 농담하고 짠 거 하나도 아니고 방금 나 처음 들었어요. 네 릴리 화이트 한 마리 오늘 보내드릴 테니까 당첨되시는 분은 와셔서 샵 가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좀 서론 드는데 또 브리더 한 분이 이렇게 후원해주기로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또 5,000명이라면 또 주신다고 하실까 봐 일부러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였는데 아 그거 원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사람은 또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봐. 어쨌든 통코너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5,000명 이벤트 이제 다 돼가니까 구독 팍팍 누르시 이벤트 두 번 정도 연속으로 빡빡 갈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선주 위원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쁘시다 하셔가지고 짧게 짧게 3시간 동안 지금 이것만 한 시간 하고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주 위원님 앞으로 많은 기대 속 부탁드리고 4월달에 프로분 되신다니까 미리 축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파출동 김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겠네. 이거 편집해서 죽을 것 같아.